어제 이 근처에 숙박업소가 동이 났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찬호 팬클럽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청주의 아들이죠. 그리고 내수의 아들인 월슈타인도 자리를 함께 하니까 우리 유명한 가수 공연과 함께 오늘 개막식 공연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셨죠.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이찬호 씨가 벌써 무대에 나온 줄 알았습니다. 네, 저 우리 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장님께도 잠시 마이크를 저희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장입니다. 아유, 오늘 참 많이 오셨네요. 제17회 세종대왕과 초점약속축제 열흘급제 행사를 진심으로 80년간 시민과 더불어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는 아마 17년 그 17번 중에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가수는 누구예요? 아유, 이찬원이에요? 아, 예, 그렇죠. 조용필 선생, 나훈아 선생, 남진 선생보다도 요즘에 이찬원이가 더 뜨죠? 아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노래도 잘 부르고, 젊고, 이쁘고, 능력있고. 맞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제 우리 청주시는 정말 누구나 정말 행복하게 살고 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이제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0만 자축도시도 건설을 하고 이렇게 그 꿀잼 도시 정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이런 청주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 우리 이본도 시장님과 또한 오늘 이 행사 준비를 위해서 만드신 문길군 청주시장 또 회장님 진규식 시재비 사장님께도 우선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은 오늘 이 행사에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변진 국회의원님도 오셨는데 그 중에 또 우리 서승우 저기 그 충청부터 행정부 지사도 하시고 또 지금 용산에 우리 지방자치 특별히 비서관 하신 분이 아까 돌아다니시던데 어디 계세요? 아 여기 계세요. 우리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예. 아유 예예 예. 아유 귀한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 오의관 지부장님도 늘 행사 때마다 많이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와 함께 시혜를 이끌고 있는 우리 김은숙 부의장님 또 임정수 운영위원장님 정태훈 자전경제위원장님 최재호 농업정책위원장님 어떻게 이제 우리 홍성과 환경위원장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다 오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번만 더 한다면 박봉규 의사님께서 특별히 위원장님 이렇게 위원장님들이 다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 초점약수는 600년 동안 한 번도 흐르지 않고 매일 이렇게 펑펑 나온다고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 이왕에 오셨으니까 초점약수 한 잔 딱 드시고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좋은 시간 되시고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세요. 또 우리 도현님들도 이동호 도시건설 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애써주신 덕분에 또 오늘 큰 행사를 또 함께 맞이하게 됐는데 일찌감치 오셔서 또 앞줄이 앉아계신 모습 제가 뵀는데요. 우리 변재 국회의원님께도 저희가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변재입니다. 초장약수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아마 청주시에 살지 않으시면서 이찬원 가수 때문에 여기에 방문하신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왜 세종대왕과 초점약수축제까? 세종대왕께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마지막에 4개월간 머무시면서 훈민정음 한글을 완성하신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상대로 소위 말해서 프랙티스를 해보고 아 진짜 되는구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자구나 세계에서 가장 쉬운 글자구나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글자구나 이놈을 확인하시고 서울에 가서 반포하셨습니다. 그분이 이곳에서 한글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IT 강국, 정보통신 강국, 인터넷 강국도 될 수 있었습니다. 초정이라는 것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기억하고 가주시기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청주 가서 이천원 보고 원슈타인 본 것도 좋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역사적인 큰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축제 준비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고 또 고민과 걱정들도 많으셨을 텐데 이번 축제 주간 기관장이신 청주회총의 문길고 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주회총 회장 문길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에 투자하지 않는 도시는 발전이 없다고 합니다. 문화도시 청주 그리고 꿀잼 도시 청주를 위해서 우리 지난해보다 컨텐츠가 풍부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우리 이범섭 청주시장님과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님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과 즐거움이 있는 축제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짙어가는 단풍처럼 제17회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와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부터 오셔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 우리 이찬원 이렇게 하면 소리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 팬 여러분 그리고 원슈타인 팬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청주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바쁜 중에서도 모두 함께 자리해 주셔서 우리 축제의 개막을 함께 축하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17번째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개막 세러머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께서는 앞에 있는 버튼에 살포시 손을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네, 잠시 앞쪽 바라보시고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하게 미소 지어주시고요. 잠시의 개막 세러머니는 저희가 같이 연습한 대로 저희 손 모양에 맞춰서 5, 4, 3, 2, 1을 힘차게 외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세러머니 숫자에 맞춰서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힘차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나요? 저와 함께 힘차게 카운트다운을 외치겠습니다. 5, 4, 3, 2, 1.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네 분은 다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의 의미를 다시 한번